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김동수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분들 그리고 또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 우리가 최근에 다들 느끼고 있지만은 지난 2년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제 코비드 위기 그리고 올봄부터 터진 이른봄부터 터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전쟁에 이어서 금년 또 하반기부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가 점점 격화됨에 따라서 최근 8월에 지지난 달에는 미국에서 소위 그 반도체와 과학법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칩스 액트에 대해서 확실한 이행을 선언해서 이제 8월 중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은 여튼 반도체 관련 생산 시설을 그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또 확장해서 설비들이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불이익이 되는 이런 상당히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이 큰 법이 이제 작동이 되고 있고 또 이어서 같은 달에 또 흔히 말하는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이 이제 정식으로 그 공포가 돼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발효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정말로 특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마 전기자동차 그 외에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당장 전기차에 있어서 미국 그리고 북미 지역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그런 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이런 일련의 그 인센티브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미국만 해도 우리 전기차가 한 마켓셰어가 9% 정도 돼가지고 10% 육박해 해서 테슬라 다음으로 테슬라 월등히 큽니다만 다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좀 심각한 타격이 올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지금 그 대격변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주체들 특히 이런 세계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업인들에게 비상 상황이 된 것 같고 또 국민들 다수의 의견이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경제 외교 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연구소 연구원은 항상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제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님들의 발표와 그 토론 그리고 오늘 그 정책 고위 정책 담당자도 토론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듣고 또 그분들이 정책에 그대로 좀 그 느끼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꼭 참석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보다 나은 우리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또 펴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을 기대하고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연구원 주연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 원장 주현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과 경제안보정책의 강화를 요구받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금일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이 시의적절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대격변은 지금까지 무역 확장에 기여해왔던 WTO 중심의 국제무역체제를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국제경제질서가 크게 재편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유해서 현 시점을 뉴 브레튼 우즈 모먼트라고 부를 정도로 현재 세계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래 확대되었던 경제의 글로벌화, 그러나 2008년을 전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정부의 미중 전략적 경쟁 선언, 코로나19 위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공급망의 단절, 재편이 가속화되는 등 과거와는 완전히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쟁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역 및 투자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호주의 조치가 확산되고 있고, 주요 산업 강국은 중요한 공급망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의 생산과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략적인 산업 정책을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는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강화 정책이라든가 또 반도체 법이라고 흔히 불리는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같은 그런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를 둘러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이 큰 부담 없이 자신의 서비스에 특화하면서 제조기능은 신흥국에서 아웃소싱하던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경쟁 지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우리와 격차를 점점 좁혀나가고 있는 중국과 경쟁할 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의 재탈환을 노리는 기존 선진국과의 경쟁에도 대응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의 방향은 기술적 특성이나 경제 안보상의 중요도에 따라서 산업별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북미, 유럽, 아시아의 거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화의 방향과 민주주의 인권 등 비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블록화의 경향이 경쟁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향이든 간에 동아시아는 이 재편의 방향을 둘러싼 여러 비전과 전략이 경쟁하고 충돌하는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우리만 경제 안보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만 합니다. 지난해 이래로 경제 안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충분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제 안보라는 용어가 갖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이 과연 충분히 논의되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 경제 안보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보입니다. 공급망 대격변에 따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산업과 모든 물품을 경제안보를 위해서 동일하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영역 간의 조정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안보 정책은 산업정책, 무역투자정책, 연구개발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정통적인 외교정책과 안보정책을 아우르는 범정부적인 정책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양한 정책 분야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 간 조정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관 협력입니다. 특정 산업의 공급망 이슈는 1차적으로는 개별 기업이 대응해야 될 영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되면서 민관의 협력이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경제 안보 목표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민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산업연구원은 산업정책에 특화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산업정책과 통상 정책연구를 통해서 정부의 경제안보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을 계기로 한국 산업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앞으로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과 이런 노력에 같이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김동수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회 발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열띤 토론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대격변이라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식을 마치고 저희가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토론자분들과 배제자분들 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하고 발표자분들 잠시 단상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표자분들께서는 원활한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 20분의 발표 시간을 가능한 넘기지 말아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분들께서는 발표에 대한 질문을 이번 섹션이 아닌 다음에 진행되는 패널 토론 섹션에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연구원 김계환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세미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시간을 잘 못 맞추는데 그래서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슈는 거대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좀 국제정치적 맥락, 지정학적 맥락에서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글로벌 공급망 또는 공급망의 글로벌화가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이걸 인트로덕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공급망 재편의 이슈는 주로 이제 핵심 또는 전략산업 첨단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걸려 있는지
이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그 공급망 재편의 이제 브로드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임플리케이션과 그다음에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망 글로벌화가 무엇인지 먼저 이제 이 저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것이 핵심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그 2010년대 이후로 이제 공급망 재편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의 미중 전략 경쟁, 전략적 경쟁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시대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라는 말이 뭐 여러 뭐 쉽게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30년 내지 50년 만에 한 번 또는 그보다 더 긴 사이클을 갖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글로벌 공급망, 공급망이 글로벌화인데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변화기에 진입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만 금융위기, 그다음에 그 트럼프의 집권, 트럼피즘의 부활, 등장 그다음 코로나 위기, 전쟁 이것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에피소드하게 분리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일관성이 있는 또는 공급망 재편과 위기가 가속화되는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공급망 재편의 이제 그 가장 큰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고 이것이 함의하는 국제경제 관계와 경제정책의 변화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를 하고 있다.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정책의 변화 관련해서는 첨단 기술과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정책의 어떤 뉴트럴한 이슈가 아니고 이것이 국가 간 경쟁의 핵심적인 경쟁에 이제 초점이 되었고 이것을 둘러싼 국제무역 체제 의 재편이 전반적인 국제무역 질서의 재편에 초점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국내 정책 차원에서는 경제와 안보가 통합되는 일종의 경제안보 정책이 핵심 어젠다를 보상을 하고 있다. 그 기존의 이제 거시경제 정책과는 달리 그것과는 다른 일종의 뭐 산업정책의 확장 또는 경제안보 정책의 주류화가 이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미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제 긴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이제 리차드 발드윈이라는 사람 학자가 이제 제시하는 일종의 접근법인데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1차 언번들링이 있었고, 지금 최근에 이제 30여 년, 40년간 지속 진행된 2차 언번들링이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긴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차 언번들링은 생산지와 소비지의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중세를 생각하시면 좋겠죠. 생산과 소비가 한 지역에서 일어나다가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도시가 발생을 하고 밑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소비에 특화되는 소비가 집중되는 도시가 형성이 된다. 이게 이제 1차 언번들링을 할 수 있다면 2차 언번들링은 이 생산 과정 자체가 분할되는 것이죠.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기를 긴 역사적 관점에서 제 2차 언번들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잘 많이 뭐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최종재 생산에 들어가는 부가가치가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다는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제품 단위에서 보셨을 때 나타난 현상일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면 공급망이 글로벌로 왜 확산이 되었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조건이 이 글로벌 공급망의 확산을 가져왔던 여러 가지 조건들의 근본적인 변화, 즉 컨텍스트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GVC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생산 방식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 핵심은 역시 수직 분할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약 100년간 1세기 동안 지배해온 일종의 이제
수직 통합형 생산 방식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수직 분할이 확산이 되었다. 그리고 그 현상으로는 기업의 다국적화, 아웃소싱, 옵쇼링, 그리고 이제 신흥국과 선진국 다국적 기업 이해가 수렴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쪽 합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흥국가들은 뭐 중국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외국 직접 투자 유치와 저입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 산업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산업 발전 전략이 됐을 것이고요. 그다음 선진국은 반대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특화, 그리고 그 결과로 탈산업화가 가속화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일종의 이제 좀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면 공급망의 글로벌화와 연관된 핵심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 그 예컨대 본 빌리안 같은 미국의 그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전략을 innovate here, produce ther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2년도에 그 Economic Council of Advisor인가요? 그 백악관에 보스킨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표현하기를 포테이트 칩이든 컴퓨터 칩이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제 일종의 에피소딕한 말이 있을 정도로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표현을 했다는 이제 루머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산업 구조라든지 생산의 외주화 또는 아시아 또는 신구로 이전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컨텍스트였다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이제 뭐 여기 여러 가지 기술적 조건, 정치적 조건 중에서도 역시 정치적 조건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 결과로 글로벌 공급망의 그 공급망의 글로벌화의 결과로 무엇이 핵심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재편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와 생산의 글로벌 시프트.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그런데 이제 90년대를 전후해서 북미와 그다음에 유럽의 그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 신흥국으로 대표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이제 선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 중에 하나인 일본은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고요. 즉 신흥국 현상, 이머징 마켓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화와 직결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비중을 보시는 것이고요. 자, 이거를 또 좀 더 긴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이거는 이제 미국을 일로 했을 때 옛날 소련,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지금의 중국의 GDP 비중을 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을 때 높을 때는 소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약 40% 이상으로 높아졌다가 그 이후로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게 이 그래프가 중국인데요. 중국은 이미 역시 이제 이건 뭐 시장 환율로가 아니고 PPP로 구매력 평가로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해를 피하셔야 되는데 1 이상으로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 이 긴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소련, 러시아, 그다음 일본의 어떤 도전과 그다음 미국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텐데 체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이제 서방이 느끼는 어떤 위기감은 여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의 심화와 그다음에 상호 의존의 무기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듯이 글로벌 공급망으로 이제 미국과 동아시아, 미국과 중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상호 의존의 어떤 전면적인 상호 의존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개별 국가로 본다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generalized interdependency, 아주 전면화된 상호 의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핵심은 대륙 관계를 본다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이제 그전에도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90년대 이후에 폭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반대편에 역시 특히 이제 신흥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연합 특히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흑자가 폭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 이 양자의 관계가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공급망 글로벌화의 핵심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보시면 역시 이런 방식으로 그 무역 수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뭐 동일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 인터내셔널 인풋 아웃풋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것인데, 예컨대 2000년도에 하나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럽 쪽의 공급망은 독일 중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쪽은 일본, 그러니까 북미는 미국입니다. 자, 2017년을 보시면 독일은 거의 그대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시아 쪽은 이게 중국이, 일본이 중국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일본이고, 미국은 여전히 그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하던 역할이 중국으로 대체된 것.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변화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 전면화대 상호의존 관계 때문에 이것을 소위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공급망의 재편 방향, 재편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많은 비용과 대단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시적인 그 전면적인 변화는 이제 그러니까 서구의 입장에서도, 선진국 입장에서 봐도 자살행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이제 공급망 재편은 이제 첨단 기술,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어떤 이슈가 있는지 반도체와 이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이슈를 보시면, 저는 이제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런 문제 또는 공급망 이슈를 안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저 당연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시장으로서, 미래 산업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 이면에 숨어 있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 시장, 뭐 여러 가지 그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맥킨지, 최근에 맥킨지의 추정에 의하면 2021년에 약 6천억 달러, 글로벌 마켓이 6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30년에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1조 달러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용 반도체, 그다음에 여기 보듯이 이제 무선 통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용, 그다음에 컴퓨팅과 데이터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장을 누가 선점한다고 할까요? 이것도 이제 안보 이슈뿐만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떤 이슈가 이제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과정을 보시면, 아까 그 공급망의 글로벌화를 제가 이제 수직 해체라고, 핵심이 수직 해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과정을 보시면 수직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해체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트 업체와 그 다음에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의 여러 가지 단계들이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이제 사실 각각이 분리가 돼서 팹이라든지 백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시아 주로 이제 아시아 국가들로 재배치되는 과정. 이게 이제 바로 공급망의 글로벌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되는 과정과 결합이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이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팹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웃소싱하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서비스 부분에 특화되는 것은 미국이 그러한 비즈니스에 특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도 이제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 패권이 소위 그 미국을 거쳐서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이런 방식으로 처진하고 있는 현상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반도체 공급망의 단계별 경쟁력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그 공급망 여러 단계들을 이제 분리해서 각각 단계에 누가 어떤 나라가 경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표시한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미국입니다. 상당 부분에서
미국이 아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배터리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완전히 뭐랄까요, 모든 단계에서 중국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정반대의 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생각할 때와 배터리를 생각할 때 미국이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뭐가 핵심이 초점이 무엇인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일단 미국이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해 두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부 단계에서 모든 단계가 아니라 일부 단계에서 미국이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컨대 생산 능력의 80%를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중에 공급망의 취약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역시 여전히 이제 우위에 있지만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칩스 액트,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국내 공급망 또는 국내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보시면 반도체에도 역시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은 저는 이제 물론 이게 그 안보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은 훨씬 더 큰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IEA의 추정에 의하면 시장 계획, 그러니까 배터리, 풍력 터빈, PV 모듈, 수전의 시설 이걸 포함하는 일종의 에너지 전환이 창출하는 시장 기회가 2050년까지 약 누적으로 27조 달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제 연간 시장으로 보면 2030년까지 약 연간 약 9천억 달러, 2050년에 1조 달러의 시장이 될 것이다. 요 네 가지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이제 추정을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역시 배터리도 대단히 중요한 시장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청자에너지와 관련된 시장이라면 그 중에서 배터리가 대단히 중요, 훨씬 더 60%를 차지할 정도로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산업 전략상의 어떤 고려가 이 배터리 전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급망 단계별 경쟁력을 보죠. 이 빨간 부분이 다 중국입니다. 그래서 마이닝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중국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미국은 거의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이 단계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미국의 주요한 전략이 되고 좀 전에 제가 강조했던 시장으로서 산업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상태의 경쟁력을 보셨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등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역시 국내 공급망 완결적인 공급망을 갖추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 전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간단하게만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만 드리면 저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충돌하고 있다,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지역 기반 다국 체제가 아니겠는가. 중국 자체가 이제 일종의 세계 경제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고 그 내부에 첨단 기술에서부터 예컨대 이제 그 낮은 기술까지 다 갖추고 있는 그 세계 경제일 뿐만이 아니고 그 중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중국 중심의 그 공급망 또는 가치 사슬에 통합하려는 일종의 지역 기반 다극화 다극 체제 이것이 이제 비전과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쌍수란 전략도 그 목적에 그 유일하게 그거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만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중국 중심의
세계화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것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1대1로와 디지털 실크로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까지 약 그 이 1대1로에 약 5천억 달러가 투자됐다고 그래요. 근데 마샬 계획을 이제 현재 가치로 그 추정 현재 가치로 전환시키면 약 1,350억 달러가 투자된 걸로 이제 환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BRI가 이제 일종의 이제 중국판 마샬 계획이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규모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 중시,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이제 그걸 한마디 표현하면 가치 기반의 블록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가치는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가치, 인권, 그 다음에 ESG로 표현되는 새로운 그 가치들, 이러한 이제 소위 뭐 비경제적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소위 뭐 어떤 문건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like-minded country끼리 일종의 그 클럽형 질서를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기존의 그 지난 30여 년간,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그런 국제 경제 질서와는 다른 걸 만들어서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겠다. 이러한 것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가치 기반 블록화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요한 정책이 TTC,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사이에 하고 있는 무역기술위원회, 그리고 그거 저는 이제 IPF라는 것을 그것을 아시아판에 아시아판이다라고 볼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러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시도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WTO와는 좀 다른 방식과 그다음에 범위와 그리고 이제 다룬 주제들이 다른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그런 통상이라든지 국제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것과 함께 서두에 강조드렸듯이 산업 정책의 부활 이게 또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죠. 그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주요한 선진국들이 자유주의가 자유주의 질서가 지배하던 시대에 소위 터부시 되던 산업 정책이 대대적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저 허브 산업 공급망 내지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허브 산업이라는 표현은 그 최근에 발표된 이제 대통령 경제 보고서에 거기 공급망 챕터가 있습니다. 공급망 챕터에 이 허브 산업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그 최근에 공급망 전략 행정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공급망 전략의 내용이 역시 이제 저는 이 허브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허브 산업에 관한 한 그 어떠한 그 위협으로부터도 어떠한 취약성으로부터도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물론 이제 그 동맹을 통해서 구축하겠다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자국 내에 미국 내에 또는 이제 그 USMCA로 묶인 북미 지역으로 내재화하겠다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100% 내재화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는 내재화하겠다. 이게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컨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트럼프노믹스와 바이든노믹스의 결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산업 정책이 중심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게 중요한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뭐 일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인데요. 제 사실은 뭐 자신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의 그 자유무역 체제 첨단 산업에 대해서 특별한 뭐 이 클럽형 질서를 만든다 이런 게 없이 모든 산업에 대해서 비슷한 자유무역 질서를 다시 복원하는 것 이런 질서가 시나리오로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은 미소 냉전기와 비슷한 준 전면적 디커플링 이런 걸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 중간 어디가 되지 않을까 당연히 현실은 이제 혼합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이 개념을 저는 이제
부분적 선별적 디커플링을 현실이기도 하면서 저는 그 방향으로 이제 정부라든지 기업에서 그 방향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여 분할선은 이제 전통 산업, 그다음에 첨단 전략, 또 안보상 중요하다고 서로가 이제 용인하는 그런 산업 기술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의 예외를 허용을 하고 클럽형 질서를 허용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서로가 이제 합의하는 이러한 중층적인 질서, 그 질서 위에서 공급망이 구축이 되는 그런 질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분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지금을 뉴 브레튼 우즈 모먼트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워싱턴에서 이런 말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IPF라든지 TTC에서 얘기되는 국제경제 규범, 제도, 아키텍처의 재설계라는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모먼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국가 간의 위계관계가 변화되는, 특히 중국을 어떻게 세계 질서에 편입시킬 것인지, 국제무역체제에 다시 위치를 매길 것인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할 때, 예컨대 2차 대전 이후에 냉전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탈냉전이 신자유주의 질서로 이행기, 특히 이제 1980년대 후반,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그 다음에 중국을 이제 세계 질서에 편입시키는 그 계기에 한국이 특히 이제 92년도에 그 북방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에 또 한 번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중의 그 공급망 재편 전략 중에서 제가 이제 아까 산업적 미국의 산업 정책의 핵심을 일종 허브 산업 공급망 전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종의 생산 입지 정책, 공급망을 내재하는 생산 입지 정책으로 볼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소위 그 TVC, 특히 TVC, 트러스티드 밸류 체인, 그러니까 이제 동맹을 통해서 이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이러한 거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더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 공급망의 그 이게 공급망과 기술과 원자재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은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항상 이게 그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뭐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것이냐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석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고 그게 결국 EU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의 경험들, 그리고 이제 원자재와 기술과 원자재, 특정 기술과 특정 원자재를 중심으로 일종의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그걸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새로운 기술, 첨단 기술이라고 해도 그런 것을 시도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인터내셔널 뭐 데이터 오가니제이션, 인터내셔널 예컨대 카본 오가니제이션, 이런 류의 이제 국제기구를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디커플링, 전력 디커플링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제3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공급망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산업 정책도 되고 통상 뭐 온갖 정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효과성, effectiveness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션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코디네이션은 정부 간, 부처 간, 기능 간 코디네이션도 핵심이고, 그리고 행정부의 어떤 그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부 내에
행정부의 재편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이슈라고 하는 게 원래는 기업 이슈 아닙니까? 근데 국가의 안보 이슈가 되면서 이제 국가 정책 이슈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와 민간 부분 사이에, 산업계와 민간 산업계와 정부 사이에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그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저희 두 번째 발표하시는 이제 외교 전문가들이 하실 얘기 같은데, 저 이거 사실은 이제 제 자신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썼는데요. 4강 중심의 외교. 그러니까 사실 4강이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는 체급이 다른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나라들과 양자간 협상 또는 양자간 체제에서는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걸 뭐 벗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걸 당연히 이제 핵심으로 둬야 되겠죠. 근데 이 양자간 체제, 양자간 그 관계에서 오는 어떤 디스어드밴티지라고 할까요?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 또는 완충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중견국 연대 또는 뭐 그 외교원권에서 계신 어떤 박사님이 제안하신 개념인데, 끼인 국가, 그러니까 중국과 예컨대 미국 사이에, 강대국 사이에 끼인 국가들, 유럽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끼인 국가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의 어떤 연대라고 할까, 협력 이런 걸 강화함으로써 양자 간의 거대 국가와의 양자 간 관계에서 오는 어떤 디스어드밴티지 이런 것을 완충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을 하고, 이걸 좀 장기적인 시야에서 좀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건 마지막 하여튼 제 답답한 측면, 답답한 마음에서 하나 더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립외교원 이호영 교수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외교원 저는 그 경제안보 정책의 최근 동향과 함의에 대해서 발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 아무래도 그 제가 최근에 쓴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경제안보에 대한 이제 사실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저도 사실 경제안보가 무엇인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보고서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안보의 개념, 시사점 함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연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경제안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안보가 무엇인지 한번 그 개념 파악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서 좀 시작을 해봤고요. 원론적인 얘기를 좀 시작하다가 실무적인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 각국의 각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최근의 경제안보 정책 동향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함의와 시사점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경제안보라는 것이 언제 등장을 했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는 NSS 보고서가 18년도에 나오면서 처음으로 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라고 얘기를 명시가 되어 있는 단어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인데 거기서 경제안보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와 동급의 개념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보고서상에 나와 있어서 경제안보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제정치학
자는 잘 모르겠지만 국제정치학에서는 이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그 원래 전통안보, 그러니까 군사적 안보인 전통안보 분야와 좀 구분해서 비전통안보 또는 신흥안보의 분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비전통안보, 신흥안보 분야로는 뭐 식량안보, 환경안보, 뭐 자원안보, 보건안보 이런 것들인데 여기 이제 경제안보도 어떤 비전통안보의 분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는 경제안보를 이제 경제 수단을 이용해서 국가안보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런 이제 경제를 수단으로서 보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경제안보는 이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안보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어떤 economic statecraft, 경제적 통치술의 일환이 아닌가, 일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통치술이라는 개념은 사실 국제정치학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인 것 같은데 그 상대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위해서 경제적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의 대외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는 건데 그 중에서 경제적 수단을 사용해서 대외적 환경 변화를 유도하거나 상대국 또는 경쟁국의 행위나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이런 것들을 경제적 통수술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주요국들의 경제안보 정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외적 정책 목적, 어떤 정책 목적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적 수단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뭐 수출 통제 조치라든지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부정적 형태의 경제적 통치술도 있지만 좀 그저 WTO에서 추구하고 있는 관세 인하라든지 뭐 비차별 대우를 통한 시장 개방 이런 것들도 사실 긍정적 형태의 경제적 통치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출입 허가 뭐 보조금을 통한 수출 증대 무역 차이와 이런 것도 어떤 국가들의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 통치술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안보라는 것은 그 국가안보 이익을 강조하는 경제적 통치술의 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제 이슈를 안보화, securitization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가나 어떤 뭐 국제사회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이 갖고 있는 모든 국가의 자원 또는 국제사회의 자원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이슈를 갖고 안보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 같은 경우,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기후변화의 안보화, 기후안보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전 국가적 자원을 결집을 시켜서 대응을 하도록 하는 이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보화라는 개념, 그 어떤 일종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사실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제 전통적인 경제적 통치술이라고 한다면은 수입 규제,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이런 수입 규제, 그러니까 수입 관세를 인상시키면서 자국으로 이제 수입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이런 형태 또는 수출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 희토류라든지 희토류가 아니라 이제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보호주의적인 정책 수단을 사용했다면 미중 전략적 경쟁이 이제 심화되면서부터는 좀 더 이러한 경제적 통치술의 방법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산업 정책도 있지만 뭐 수출 통제 조치도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대로 이제 좀 사용되고 있고 또 보조금뿐만 아니라 그 국내 산업 생산 우대, 그러니까 Local Content Requirement, LCR이라고도 하는데 보조금뿐만 아니라 그 국내 생산 우대 조건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시킨 산업정책 또 새로운 형태의 경제안보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재편 그리고 예전에는 FDI를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FDI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외국인 투자도 규제를 하는 규제를 더욱더 심화하고 그 투자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하면서 규제를 심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자무역 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러한 새로 사용되는
그 경제적 통치술 또는 경제안보의 정책수단 이런 것들이 기존의 다자통상 체제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WTO 보조금 규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대대적인 보조금 지원 조치 이런 것과는 정면으로 충돌되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다자무역 체제를 약화시키면서 규범력을 약화시키면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국가안보 예외규정이라는 것이 다자무역 체제상에 있는데 이것을 원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정당화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경제와 안보가 그 넥서스가 더 강화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저희가 여러 자료라든지 뭐 앞서 말씀하신 김기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공급망 이런 요인들이 경제와 안보의 연결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런 배경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총상 체제에서의 국가 안보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사실 다자 무역, 그러니까 무역 자유화를 굉장히 중시하는 다자 무역 체제 하에서 사실은 이게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WTO라는 이제 다자 무역 체제가 생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라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WTO 상의 그 국가 안보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같은 21조 상에 보시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안보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는 그 국가들이 무역 제한적인 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더욱 특징적인 것은 다른 공공정책의 목적 그러니까 뭐 공중보건의 보호라든지 공공질서의 뭐 보호라든지 뭐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보호하든지 환경자원의 보전 이런 여러 가지 공공정책의 목적에 대한 일반 예외 규정도 있는데 이거와 별도로 따로 국가안보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규범화 방식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범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안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또 사실은 한정적인 경우에만 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자 무역 자유화를 중시하는 다자 무역 체제 하에서도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요국의 그 경제안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뭐 수입 규제와 같은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런 기존의 그런 보호 조치를 더욱더 확대하고 심화하고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입 규제 조치 외에도 국가안보 목적의 수입 규제 조치, 232조 조치,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그리고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301조 수입 규제 조치도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수출 통제 조치와 외국인 투자 규제 이런 조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에서는 이런 기존의 수입 규제뿐만 아니라 투자 규제 조치를 심화하고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더 다자화하는 방식으로 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재편 그리고 산업 육성 정책 이 외에도 바이아메리카와 같은 국내 미국 내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산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이아메리카 조항과 같이 산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사실 굉장히 주도적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어떤 일관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안보 추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는데 이게 올해 5월 달에 통과를 하고 8월부터 이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공격적인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일본의 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FOIP 구상과 연계시켜서 이 아주 변화하는 이런 국제 환경 속에서 좀 더 이제 일본과 같은 어떤 중견국이라든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그 무역, 그러니까 이제 국제 통상을 할 수 있도록 규범을 수립을 하는 것을 주도할 필요성. 그래서 대외 정책 기조와 연계해서 이 경제안보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안보 추진법을 보면 사실은 공급망 구축,
그다음에 인프라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핵심 기술의 특허 비공개 제도라고 해서 사실 미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근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정책과의 연계. 그래서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그리고 지지기반을 확보하자 하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별도의 경제안보 정책은 없습니다. 없는데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대응,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중 갈등의 상황 속에서 좀 미국과 최대한 협력을 하되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감안해서 중국과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대외 정책의 기반 하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EU는 사실 여러 가지 경제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 국가 또는 컴페티터 그리고 라이벌로서 굉장히 다층적으로 관계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U의 공급망 정책을 사실 보자면 미국과는 좀 굉장히 다른 결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뭐 명백하게 중국 견제 또는 디커플링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면 EU는 조금 더 가치 기반 또는 보편주의적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대외적으로 표명을 하면서 환경이나 인권 같은 그런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공급망 재편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 효과 내지는 그 결과는 외국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이나 인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 EU 영내 공급망 진출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 추구하는 공급망 재편이나 EU가 추구하는 공급망 재편이나 다른 역외 국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동향에 대해서는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패턴이 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개 슬라이드를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 가장 먼저 사실 출범 직전에 발표한 것이 Made in All of America 행정명령입니다. 2021년 1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이걸 보시면 사실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보조금 정책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 아메리카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내로 모든 생산을 집결시키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하고 이러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통해서 이런 비차별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의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처음부터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2021년 2월 달에 그 4대 품목에 대한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3월 달에는 그 인프라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름은 아메리카 잡스 플랜이지만 거의 2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투입하기 위한 아메리카 잡스 플랜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운송 인프라뿐만 아니라 각종 상수도 통신 뭐 기간 인프라라든지 제조업을 위한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 이런 모든 인프라에 대한 개혁과 현대화 이런 거를 통해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산업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다시피 6월 달에는 그 반도체를 비롯한 4대 품목에 대한 그 공급망 조사 보고서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광물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그 보고서들이 다 나오면서 실제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물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가속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명령이나 입법화를 위한 그런 조치들이 다 이 공급망 보고서 그리고 공급망 그 이 점검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 예고된 이런 움직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욱 최근에는 다 아시다시피 8월 9일 날 제정된 반도체 과학법 그리고 8월 16일 날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그 이후에 바이오기술 제조 혁신 관련된 행정명령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바이클린 액션이라고 철강, 시멘트, 아스팔트, 판유리와 같은 4대 건설 소재의 조달을 위해서 첫 저탄소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그 친환경 조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에도 굉장히 좀 그 부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외에도 칩4 또는 펩4라고도 하는데 반도체 동맹 구상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IRA 때문에 계속 회의가 지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또 반도체 그 공급망 재편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상을 계속 그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각 국의 이제 경쟁적인 산업 정책, 보조금 정책을 조율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자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수출 통제와의 다자화 이런 것도 혹시 요구가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김기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IPEF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사실은 아직은 그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도 역시 미국의 이제 경제안보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그 다른 정책들은 대내적인 그런 측면이었다면 이거는 좀 더 대외적인 측면의 경제안보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기존의 다자 무역 체제 자체가 이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경제 체제나 정치 체제가 다른 국가들의 그런 국가 주도형 경쟁이라든지 또는 이런 불공정 경쟁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또는 비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기존의 체제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지역별로 이런 신통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4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GDP의 4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규모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시장 개방 약속은 없지만 환경, 노동, 디지털과 같은 어떤 새로운 무역 현안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다가 공급망 이슈까지도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통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IPF 참여국들을 보면 CPTPP 11개국 중에서 7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RCEP 15개국 중에서 11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RCEP 같은 경우에는 규범력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런 통상 질서 또는 이제 규범을 갖고 있고 CPTPP는 사실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규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국가들 참여국들 간에 조율이 될 것인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F 관련해서 가장 최근의 논의 현황을 좀 소개시켜드리자면 지난달 초에 IPF 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5월 달에 IPF가 공식 출범을 했는데 4개월 안에 강요 선언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강요 선언의 내용을 보면 각 필라별로 채택된 내용들이 그렇게 구체화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각 협력 의제나 규범 의제들의 범위를 명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필라 1 같은 경우에는 무역과 관련된 규범이나 협력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나머지 필라들은 사실상 다 공급망과 관련된 규범과 협력 의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모든 필라에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노동과 환경 의제가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가장 좀 부담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공급망의 재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될 텐데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 것인지 이 행정적 부담이 굉장히 요구되는 또 분야이기 때문에 참여국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었다고 라는 전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실 이 IPF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된 언급에 의하면 이 IPF를 새로운 이코노믹 이코시스템 그러니까 경제 생태계로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김기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별 어떤 신통장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아시아 지역은 IPF, 유럽 지역은 TTC 그리고 중남미 지역도 APEP라는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별 신통장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합쳐서 새로운 어떤 통상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무역 대표부가 이제 필러 1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협상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자유화를 주도하는 국가였는데 최근에는 빅테크 규제와 같은 어떤 새로운 또 정책 의제에 따라서 포용성이라는 개념 하에 디지털 경제를 가져가고자 하고 있어서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템플릿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주도의 이 경제안보 정책이 국제통상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그 해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그 보조금 전쟁, 치열한 국가 간의 산업보호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그 보조금 정책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기존의 WTO상의 보조금 규범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근린 궁핍화 또는 보조금 분야에 있어서 바닥으로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바이고 또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가 패러다임 변화라고 일컬어질 만큼 굉장히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통상 질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고 다자무역 체제의 틀 내에서 통상 문제를 해결했던 기존 방식은 버리고 이제 양자적인 그런 협상력 또는 어떤 시장의 경제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견국이나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 통상 질서나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지 굉장히 이제 중견국들이나 다른 이제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무역 의제, 환경이나 노동 같은 이슈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경제안보 정책의 전략 방향은 뭐 아직도 굉장히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 간의 경제안보 정책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수시장 크기도 다르고 또 대외무역 의존도 이런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EU와 같은 그런 거대 시장을 가진 국가와 우리나라나 뭐 다른 이제 시장이 작은 국가들 간의 경제안보 정책 방향이 같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경제안보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맹국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제안보 논리상의 국내적 입법 조치라든지 경제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IR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었지만 사전적으로도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연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입장국들 간에 사안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우리가 연대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최대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나 뭐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한 투자 계획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협상 레벨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자적 국제 통상 질서가 결국은 우리 같은 중견국들한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IPF가 됐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러한 좀 더 구속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규범력도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우리 기업들이 국제 통상에 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예측 가능성 있는 환경 하에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가 협상력을 제고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첫 번째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휴식 후 4시 반부터 두 번째 패널 토론 섹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발언을 하실 때 지금 옆에 있는 버튼, 오른쪽 버튼 보면 색불이 들어오는데 그 버튼을 누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세션에서 두 분의 주제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산업연구 김기환 부장님께서 글로벌 공급망이 있고 어떻게 변천이 되었고 최근에 어떻게 재편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전망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좋은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국립외교원의 유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경제안보 관점에서 경제안보의 방향 또 우리의 대응 전략의 방향까지 잘 설명을 해주셔서 했었습니다. 이런 주제 발표를 들으셨고요. 오늘 다섯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다들 바쁘신 분인데 특별히 좀 시간을 내주셨고요. 먼저 우리 산업계의 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시각을 좀 저희가 들어보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김경훈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종대학교 지금 석좌 교수로 계신데 그리고 이제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하시기 전에 특허청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통상차관보, 산업통상자부, 통상차관보, 또 에너지정책, 정책을 다 섭렵하신 대표적인 예, 전문관료이신데요. 김용래 석좌교수를 모시고 한번 그 기술주권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AI 경제연구소장님 논설위원을 모셨습니다. 한실 위원님은 한 30년 정도 이상을 산업정책, 기술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오신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그 식견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학계의 시각을 좀 더 저희가 들어볼 수 있도록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이재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일선에서 그 통상정책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신 이제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부를 모시고 정부의 입장 또 정부의 어떤 보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을 모셔서 굉장히 토론자가 많은데요. 한 10분 이내 뭐 가급적 한 8분 정도 이렇게 좀 그 요약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토론이 끝난 다음에 혹시 그 플로우에스가 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주제 발표자나 아니면 그 토론자들한테 혹시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고 거기에 답변하는 시간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훈 연구위원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의 김경훈 연구위원입니다. 앞선 발제자분들께서 공급망의 변화 그리고 경제안보 정책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무역과 기업 관점에서 몇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22년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또 러브 전쟁 같이 여러 가지 위기에 이제 당면한 상황인데요. 이 공급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 2년간 우리 세계 경제를 짓눌러 어떤 팬데믹이 점점 이제 기조 효과가 약화되면서 그간의 위기에 대응해서 어떤 새로운 구조가 태동하는 어떤 시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주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브레튼 우즈 모멘트라는 표현이 상당히 적절한 것 같은데요. 뭐 미국의 정책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서부터 쭉 일관되게 왔지만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 과학법 IPEF, 치포 그리고 뭐 바이오 기술에 대한 어떤 행정 명령까지 구체적인 법령이라든지 협의체가 한꺼번에 이제 올해 발효가 되고 혹은 이제 출범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윤곽이 드러난 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에는 그러니까 뭐 전망을 하자면 이런 어떤 미국이 주도한 새판짜기의 어떤 이제 성과들이 하나씩 도출이 되고 또 이에 반발하는 중국과의 어떤 지정학적인 긴장이 또 이제 고조되면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미중 간의 디커플링 또 공급망의 블록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규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이제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선별적인 디커플링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그 뭐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했던 그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어떤 전반적인 디커플링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익도 없다. 이런 인식을 미국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미국의 스탠스를 보면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그 성숙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장비를 이제 팔면서 어떤 실익을 취하려는 게 이제 기존의 스탠스였다고 보였는데 최근에 이 법령들 내용을 보면은 아예 중국의 어떤 첨단 기술 추격 자체를 이제 봉쇄하려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반도체 장비도 10나노까지 제한을 하려고 했던 걸 14나노 혹은 뭐 28나노까지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반도체 업계랑 이렇게 대화할 일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불만이 있는데도 이제 말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이제 미국 정부 그리고 그 의회의 압박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있지만 그 엔터틀리스트에 뭐 중국의 화웨이나 SIMIC 같은 개별 기업 단위로 통제를 하던 게 이제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보면은 이제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해서 아예 국가 단위로 그 통제 범위를 점점 넓히려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결국 그 미국의 제재에 타겟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자유무역을 통해서 혜택을 누려왔고 또 중국이 내 공급망, 그러니까 중간재를 공급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제를 성장시켜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중견 국가로서의 어떤 그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는 초격차를 가진 기술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미중 양국으로부터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상당히 이제 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더라도 핵심 기술은 국내에 축적한 상태에서 뭐 일본처럼 소재 부품 장비를 수출함으로써 이제 어떤 무역 수지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 그게 돼야 될 텐데 그게 사실 우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어떤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의 이제 무역을 봤을 때 뭐 최근에 보면 5월에서 8월까지 우리가 4개월 연속으로 대중 무역 수지 적자를 보였는데 뭐 중간재 수입은 크게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 수출 품목들의 수출은 감소하면서 무역 적자가 상당히 이제 부조화되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중 양대 시장 모두에서 위기의 징후를 맞고 있고 특히나 이런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양쪽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이 어떤 공급망 측면에서 물론 뭐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워낙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더더욱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지금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들 그 공급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컨대 최근에 애플이 그 중국 반도체 업체 YMTC로부터 이제 납품 계약을 이제 맺었는데 이런 경우처럼 미국이 우리 기업 혹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굴면서 자국 기업에는 관대한 이런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 최근에 뭐 산업부에서 그 LNF라고 해서 이제 코스닥 시총 세 번째 업체인데 그 미국의 양극재 공장 건설을 하는 걸 불허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으나 일단 우리의 핵심 기술과 자산의 해외 이전에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전략적인 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희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뭐 경제 안보가 중시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뭐 국가 간의 협력이라든지 국가 간 컨트롤 타워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공급망 이슈들이 결과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품목별로 또 다른 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현재적인 대응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부의 관심과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겠고 그런 측면에서 뭐 산업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간의 뭐 역할이 다 어느 정도는 나눠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안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시간 맞춰줘서 잘 말씀 주셨고요. 업계 시각을 중심으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용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저 10분 이내로 말씀을 하시라고 해가지고 옆에 내가 좀 딱 그 예, 시간을 보겠습니다. 그 두 분 발제를 한 분은 이제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분은 이제 경제 안보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입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기술의 관점에서 그 경제 안보하고 공망 재편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안 위주로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급망 보면 이제 저희가 아는 뭐 희토류나 지금 뭐 니켈, 리튬 뭐 이러한 자원을 다 빼고 나면은 이 공급망에 왔다 갔다 그러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 안에는 기술이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도 그렇고 그 하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다 기술에 대한 통제 부분입니다. 경제안보 부분들도 보시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대부분들이 뭐 수출 통제에 대한 문제 혹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아까 국립외교원에서 말씀해줬지만은 비밀 특허라든지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한 유출 방지 문제 대부분 다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경쟁은 실제로 얘기는 2018년에 트럼프가 하웨이를 때리면서 시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이든이 와서 이제 더 정교하게 확대를 해가고 있는데 달라진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든은 독자적으로 전면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이든에 와서는 동맹국으로 가고 전면전보다는 소위 말하는 스몰야드 하이펜스라 해서 특정한 영역별로 굉장히 높은 담장을 쌓는 그래서 그게 이제 5G, 반도체, 배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을 이제 정해서 가는 건데 사실 저희 나라한테는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이든이 그렇게 정책을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 반도체 장비의 전체 30, 40%를 중국에다 팔고 있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팔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규제가 들어가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뭐냐면 미국은 못 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더 팔게 됨으로써 반사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이런 불만들이 많아서 아마 정책이 이렇게 옮겨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두 나라의 사실은 그러한 기술을 두고 일어나는 패권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그 영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러프하게라마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14개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라 해서 이제 14개 분야 이제 뭐 양자서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쭉 있습니다. 중국도 이미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발표를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이제 미국이 우리를 조를 거에 대한 초코홀드라 그래서 이런 뭐 기술들을 10년 마일검 우리 10년 동안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별로 우리가 다 들어가서 모든 기술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저희가 찾아내야 될 것들이 바로 그 초크 포인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요충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후르무즈라든지 말라카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 뭐 명랑해전에서 봤던 그런 울돌목 같은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있듯이 기술에도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크포인트라는 초크포인트라는 것인데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곳에서의 초크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초크포인트는 EUV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만 전 세계에서 만들고 있는 그 EUV 하나만 잡으면
사실 뭐 우리나라 반도체 그다음에 대만 반도체가 사실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중국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EUV 장비, DUV 장비가 못 들어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축 포인트를 저희가 잡아야 되고, 또 하나 축 포인트 사례가 되는 것이 이제 그 2019년에 일본이 우리 수출 규제했을 때 그 세 가지 소재입니다. 그런 축 포인트를 우리가 장악을 못하면 아까 이제 전략적 자율성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약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점이 되는 축구 포인트는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되고, 거꾸로 저희가 다른 나라의 축구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 아마 대외적 전략이나 이런 걸 내버려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반도체 생산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던 배터리단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월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저희한테 그렇게 러브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유효기한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야 5년, 그 안에 저희가 새로운 축구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축구 포인트를 저희가 국내적으로 확인이 돼서, 확인이 되면 이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행 정부의 그 R&D 시스템을 가지고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체제는 정말 경제 안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경제는 민간이 끌고 가는 거고 안보는 정부가 끌고 가는 건데, 이 경제라고 하는 세계화 시대 때 만들어졌던 정부의 R&D 시스템은 바텀업으로 해서 경쟁을 해서 오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서는 경제 안보에 맞는 그 축구 포인트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찍어갖고 탑다운으로 내려붙여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회에 정부 혁신 시스템을 쭉 바꿔버려라. 아니면 최소한 경제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R&D 트랙은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가 내리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현행 체제로 들어가면 이게 안보상으로 중요한데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그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경제하고 안보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능이 산업정책이 강화되고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정부의 영역들이나 정부 역할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균형점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비밀특허 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 일본에서는 저게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밀특허라면 특허라는 게 내가 공개를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이득을 얻는 것인데 그 특허를 갖다가 내가 공개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이런 그 규제나 그 민간의 영역을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한 조화롭게 그런 규제를 밸런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국립외교원이나 우리 저 김기환 박사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지난 30년 동안 세계화로 잘 먹고 잘 살았고요. 수출 갖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화되고 이렇게 세계 경제가 파편화되고 찢어져갖고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라이크 마인드든 그 나라들끼리가 됐든, 아니면 이제 미중 사이에 낀 아까 국가라 그러던데 그런 낀 국가가 됐든, 저희는 기회가 됐을 때는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규범이나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좀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사실은 최근에 이제 경제 안보의 본질을 본 방금 우리 김용래 교수님 잘 말씀 주셨는데, 기술 패권 경쟁, 미중 간의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이 본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될 방향 네 가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안현실 위원님, 네, 말씀 주시죠. 예, 굿이 버튼 눌러. 예. 그 앞에 우리 그 김경훈 연구위원님하고 김용래 석좌 교수님이 안 하신 이야기를, 중복된 이야기를 싹 빼고요. 안 하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지금 아마 우리 요즘 어디 가면 다 글로벌 공급망, 뭐 경제 안보 이게 안 들어가면 무슨 세미나가 안 되는지 뭐 온통 이 두 키워드가 다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러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글로벌 공급망하고 경제 안보에 대해서 아마 다들 박사가 될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우리가 초반에 떠들다가 뭐 좀 있다가 보면 좀 식상해서 좀 식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죽고 지금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들, 딸들이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근데 100년 정도 가다 보면 별 일이 다 생기겠죠, 그죠? 지금 당장 뭐 2년 후에 뭐 미국 대통령이 또 도널드 트럼프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황당한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이등변, 그 이등 왜 양쪽에 그 길이가 똑같은 뭐 그런 이등 삼각형이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미국이라는 그 라인하고 이렇게 중국이라는 라인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그 두 개는 또 똑같은 그 길이의 그 변이라고 생각하고 밑변이 한국이라고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똑같은 길이에 그 미국 중국이 갑자기 완전히 전면적으로 전쟁한다고 해서 그냥 한해 일직선으로 완전히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그 밑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런데 또 우리한테 리스크가 되는 거는 어느 날 이 둘이가 미친 듯이 싸우다가 미친 듯이 갑자기 포옹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두 변이 철썩 달라붙어도 밑변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래도 리스크고 저래도 리스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어쨌든 극복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본이 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을 때요. 그 뭐 한국하고 일본 사이가 좀 나쁘더라도 그 일본 언론의 논설위원하고 한국 언론의 논설위원들은 서로 그냥 부어라 마시라 잘 술집에 가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별 이야기 다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일본 아사인지 요미우리인지 모르겠는데 논설위원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제가 술을 먹다 물었죠. 야, 반도체 그 수출 규제 다음은 뭐냐? 그랬더니만은 니 모르냐? 금융이라 그러더라고요, 금융. 왜 금융이냐 이랬더니만은 저는 삼성그룹이 일본의 상위 3대 은행에서 그렇게 많은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사실 그 전에. 근데 다 알더라고. 다 한국의 빅컴퍼니들이 일본 상위 3대 은행의 그 차입 구조 여러분 한번 보면 깜짝 놀랍니다. 물론 이제 그 차입 구조를 끊었을 때 일본도 타격을 받죠. 또 금융이라는 게 그 카드가 뭐 쓰면 좋을 것 같지만 한번 쓰면 엄청난 또 부메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쓸 수는 없는데 제가 그때 그걸 딱 보면서 아, 한국 경제 취약점이 두 가지구나. 하나는 실물에 있고 하나는 금융에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뭐 무역 수지 뭐 이러니까 뭐 산업통상자원부는 뭐 하느냐 그랬지만 그게 뭐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 수출을 해서 어떻게 무역 수지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밖에서는 이런 무역 수지가 줄고 적자로 가게 되면 한국 경제 맛이 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생각해요. 그냥 한국 경제는 그냥 싱글 인덱스 그러면 경상수지예요. 그냥 무역 수지. 그냥 경상수지가 얼마나 줄어들고 이렇게. 그거 하나 보고 아, 애들이 달러를 좀 못 버려드리구나. 그럼 한국 경제 위험하네? 그러면 돈 빼야지. 뭐 이런 식의 공식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경상수지 적자만이 한국 경제 위기가 위크 포인트가 아니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만이 위크 포인트가 아니라 정말 취약한 금융도 위크 포인트라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위험한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무역 수지가 좀 적자라고 하고 경상 수지가 좀 줄이더라도 우리가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만약 가지고 있으면 리스크가 상당 부분 줄어들거든요.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상 수지, 무역 수지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믿을 나머지 어느 다른 축이 없는 거예요, 축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밖에서 만약에 어떤 파이낸셜리 샥이 하나 툭 때리면 그냥 이 우리가 엄청나게 키웠다고 생각하는 한국 경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틱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우리 특허 청장님 이제 기술 말씀도 하셨고 또 아까 또 김경원 연구위원님 굉장히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미싱 포인트가 금융이에요. 금융. 이 글로벌 공급망 할 때 금융이 반드시 등장해야 돼요. 경제 안보할 때 금융이 반드시 등장해야 돼요. 이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의 핵심 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미싱하고 있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은행들 경쟁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 은행들이 글로벌화 돼야 돼요. 글로벌화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 은행이 하루아침에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정말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지금 현재 금융 이 환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규제는 외환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하루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경제
확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왜 이걸 키우지 않는가, 왜 이걸 경쟁력을 이렇게 강하지 않는가는 이거 한번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위가 포인트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만약 은행을 하루아침에 키우기 힘들다면 우리 지금 각 산업 분야별로 글로벌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 기업들이 금융 쪽에 대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돼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는 뭐 어떤 해외에 있는 기업을 사고 바이아웃하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런 전략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을 막 키워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한국의 벤처 캐피탈을 뭐 키우자 그러지만 사실 미국에 잽이 안 되거든. 미국의 벤처 캐피탈하고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글로벌 기업들은 있잖아요. 삼성이든 뭐 LG든 포스코든 뭐든 뭐 많잖아요. 그죠? 이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형 벤처 캐피탈은 마음대로 세우게 할 수 있거든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하면 이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기업이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사모펀드를 만든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전략적인 어디에다 기술 투자를 한다. 전략적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준비한다. 이게 굉장한 규제로 지금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 못하게 한 주범이 뭔지 아세요? 금산분리잖아요. 금산분리. 그럼 금산분리는 왜 탄생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공정거래법이 희한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경제를 집중 규제라는, 전 세계에도 없는 경제를 집중 규제라는 게 있어요. 경제를 집중 규제는 뭐냐면 크면 때린다는 이야기예요.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면은 정부가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경제를 집중 규제라는, 중국에도 없는 걸 만들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걸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그 경제를 집중에 근거해서 금산분리가 나왔고, 금산분리를 가지고 이 글로벌 기업들이 금융 쪽에 대해서 경쟁력을 못 갖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은행도 경쟁력이 없어. 글로벌 기업도 금융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어. 그럼 우리 금융에 대해서는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하냐고. 미국이 금산분리를 한다는데, 미국은 기축통화국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금산분리가 아니라 금산분리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그 같은 글로벌 경쟁력도 없는 국가가 금산분리를 떠돌고 앉았는데 이거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경제 안보 시대에는 금융하고 산업이 같이 가야 돼요. 분리가 아니라 합동으로 가야 돼. 금산 합동 아니면 금산 파트너십으로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 지금 정대진 창본이 나왔지만 산업 통상 자본부가 다 둘러싸요. 경제 안보도 둘러쓰고 그다음에 뭐 글로벌 공급망 둘러쓰면 산업 통상 자본부가 과부하에 걸려가지고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진짜 경제 안보 글로벌 공급망 중에서 이 금융을 키우려면 금융위원회가 이쪽에 들어와야 되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어와야 되고요. 금융감독원도 들어오고 경제금융파트너십으로 전략을 새로 짜야 돼요. 이걸. 이게 지금 산업 실물 경제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 그걸 못 느껴요. 윤석열 정부가 정말 답답한 게 민간 경제 주도로 간다면서요. 가면은 공정거래법에 경제를 집중 규제부터 제일 문제 없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금융 규제를 뭐 완화해서 금융 경쟁력을 키운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금융 감독 원장에 검사 출신 앉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윤 정부도 참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현실 위원, 사실은 경제안보 논의 과정에서 금융 얘기를 꺼내는 분들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우리 안현실 위원님께서 경제안보 관련 토론에서 금융 이슈를 꺼낸 것 같고요. 특히, 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물만이 아니고 금융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특히 최근에 고환율,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금 경제 위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금융이 굉장히 저희가 취약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금융이 굉장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그 이재순 교수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려대학교 이재승입니다. 앞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저도 이제 가급적으로 중복 안 되는 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안보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을 때, 보통 다 경제 얘기가 90% 정도 됩니다. 안보가 10%인데요. 집어서 놓고 보면, 경제안보도 안보거든요. 그러면 안보에서 뭐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면은 앞에서 해야 될 우선순위가 좀 나오는데요. 안보는 터진 다음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터지지 않도록 방어를 하든지, 아니면은 문제 발생을 했었을 때 물론 대응도 하지만
리테리에이션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복 응징력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미국에서 이런 게 IRA가 터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좀 있으면 다음은 뭐가 터질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쫓아가면은 그 계속 이슈가 터지는 거를 쫓아가면은 끝도 한도 없을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만 터지는 게 아니라 뭐 요소수라든지 뭐 온갖 큰 정말 빅피쉬, 스몰피쉬들이 다 모여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이쪽 분야인데 어떻게 보면은 안보라는 거는 잠재적, 뭐 터진 것도 있지만 잠재적으로 발생할 거를 좀 대비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경제 안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신속 대응군 체제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소위, 뭐 물론 역량 개발 큰 차원에서는 그런 게 있겠지만 안보라는 조금 더 이게 좀 안보라는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저희가 이런 이 대응 응징력 뭐 내지는 저희가 소위 능동적으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그 겹치지 않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보는 오히려 군과 적군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상대방이 뭘 갖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뭐 미사일을 쏘면은 뭐 MD 체제로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가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경제안보는 사실 대상이 불명확합니다. 이렇게 모호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전선이 너무 넓어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큰 전선이고 그리고 적과 아군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동맹체제도 있고 파트너도 있지만 그 동맹과 파트너가 동시에 가장 우리에게 그 치명적인 그 위해를 가할 수가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각종 환경 규제라든지 뭐 CBAM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규제가 그 있습니다. 뭐 표현이 제가 좀 과합니다. 조금 거친 표현을 쓰자면은 참 믿을 놈이 없는 게 경제 안보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하고 더 나쁜 놈하고 그 둘이 있는 그 중에서 우리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상대방이 있고 말이 아예 안 통하는 상대방이 있는 지금 대충 이런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우리가 좀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서 그 경제 안보에서 이제 뭐 금융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는 경제 안보라는 프레임이 대단히 자칫하면은 꼬여나가겠다 대단히 잘못 잡혀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걱정을 조금 합니다. 그게 지금 공급망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2차 뭐 2차 전지 바이오 요걸 이제 첨단 국가 그 이제 핵심 어젠대로 잡아놨는데 이게 기술 문제 그리고 엔지 안보는 빠져 있습니다. 왜 엔지 안보가 엔지 안보에서 빠져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자원 안보라든지 환율 문제 사실 1년 정사 다 말아먹고 사는 것도 환율입니다. 사실은 경제 안보라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시각하고 지금 우리가 주로 말하는 기술 안보, 이 첨단 산업 안보라는 그 두 가지 용어가 지금 혼재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재돼서 쓰이고 있는 이 소위 스코프의 에러가 계속 본질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잡아줄 명확한 프레임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뭐 산업부가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은 인포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말로 또 기재부가 봤을 때는 야 이건 3% 줘야 되고 이건 8% 줘야 되고 아, 반도체는 되고 디스플레이는 좀 안 될 것 같아. 과학부가 와서 이거 된다 이거 안 된다 얘기하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대통령실의 경제 안보는 1차 장실에 그 들어가 있는데 밖으로 쉽게 나와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아닐 겁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총리실에서 이거를 조정을 해줄 것인가? 왜냐하면은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인력 양성 들어가면은 교육부 들어갈 거고요, 뭐 대학들 들어갈 거고 여기다 국정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많은 주체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우선은 적어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그 이 부처 간의 벽은 뭐 여기 너무들 잘들 아시겠지만 부처 간의 벽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한국하고 미국하고 소통하는 게 편하지 그 외교부랑 그 뭐 산업부나
과기부 서로 소통하는 거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뭐 지금 ILA 대응하는 그 하나의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빨리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그래야지 각 부처에서 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 내놓는 법안과 지원하는 패키지가 중복이 되든지 아니면은 디스토션, 왜곡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방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유연성 필요하고요. 어젠다, 뭐 그 너무 특정 어젠다로만 한정하지 않고 이거를 유연하게 바꾸려면은 범부처 이 협력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좋은 생태계를 구성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돈, 이 R&D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나가서 자칫 이렇게 올드 패션 이렇게 늘 하던 대로 이 트랩에 다시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뒷북을 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정작 핀포인트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그 굉장히 또 김영래 그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뭐랄까요 좀 그 이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해봤던 방식하고는 조금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분명히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어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외교 쪽을 좀 많이 봤던 입장에서 경제 안보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정말 영원한 파트너는 없습니다. 영원한 파트너는 없는데요. 파트너 없이 움직이는 거는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 없는 파트너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파트너들에게는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 파트너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믿고 의존할 수가 없는 구조가 여러 이해관계와 민간 기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안보의 외교적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필요하면서도 우리가 그 기대 수준을 맞춰서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컨트롤 타워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이건 여러 전문가들도 이 얘기는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안보는 특정 부처가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거고 굉장히 코디네이팅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부 사이드에서 나오신 분인데 우리 정대진 차관보,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요즘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 시각에 대해서 말씀 입장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즘 왜 이렇게 일하기가 힘든가 이렇게 봤던 우리 이재승 교수님이 그 원인을 많이 주셨네요. 네, 그 굉장히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 저희 정부 부처나 혹은 기업인들이 예전에는 출장을 가면은 거의 1년에 10번 가면은 그중 한 8, 9번은 중국 쪽으로 가는데, 저도 지금 통상 차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못 가지만 DC로 가는 출장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옛날보다. DC 원래 미국 출장은 잘 안 갔거든요. 큰 대통령이 가신다든지 하지 업무 때문에 그렇게 뭐 갈 이유는 없었는데 요즘은 다 DC로 가고, 또 기업들도 그 미국의 이제 브랜치 대부분 그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심이 워싱턴은 그전에 없었는데 DC에는 DC에 다 사무실 만들고 거기에 로비펌 그 계약하고 이 그 촉수를 다 워싱턴 DC 쪽으로 다 지금 놓고 있다. 그만큼 이 어떤 그 문제가 새로운 문제들이, 예전에 없던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은 문제가 있고 답을 준비했는데 기존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와가지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 솔루션을 찾는데 그 푸는 방식도 또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세미나가 그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뭐 많은 분들이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또 현장에서 느끼는 감을 말씀드리면, 그 미국과 중국 관계가 왜 이렇게 옛날 같지 않고 그
그 삐걱삐걱거리면서 전 세계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보면은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대응하는 중국의 대응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지금 그 미국의 아까 어느 분 발표하시다 보니까 미국 GDP의 70%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그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미국이 대응을 해왔는데 그 일본이라든지 옛날 소련 뭐 다 대응해왔는데 지금 대응하는 게 이게 좀 실기했다 이런 시각들도 있지만은 미국은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빠르다고 하듯이 미국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의 중국을 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컸지? 첫 번째 시각은 저거 우리가 생각하는 룰에 의한 방식이 아니었어, 쟤네들은. 그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이상한 방법으로, 그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커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런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야, 아무리 봐도 그런 시각도 있지만 중국 자체에도 이 혁신 역량이 대단해. 수천 년 동안 그 지구의 어떤 그 문화, 과학, 이런 걸 그 리더십을 발휘해왔고 지금 교육열이 전 세계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이고 또 옛날 화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비즈니스 DNA, 혹은 혁신 DNA가 엄청날 거야. 그래서 중국하고는 그 경쟁도 하지만 협력도 해나가야 돼. 이런 시각이 있는데 거의 뭐 비등비등하다 요새는 뭐 거의 전자가 거의 주류로 해서 DC에서도 이 여야 간에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폭격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 저희들은 그게 그 학자들 얘기가 두 가지로 그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한자를 제가 좀 인용드리면은 그 미국에 대해서는 투이 불파 싸우되 판을 깨지는 당분간 판을 깨지는 않겠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그 법으로 뭐 중국의 그 초크포인트 기술에 대해서 미국과 EU가 뭐 제안하는 그러한 걸 조치를 취하면은 중국도 똑같이 해당하는 법, 고시 이런 걸 합니다. 대신에 그걸 실제로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판 자체를 키우지는 깨지는 않는다. 당분간 이게 지금 미국과 유사 조치로 대응하되 당분간 판은 깨지 않는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 이외 이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전략이죠. 이 위점 타원 점을 한 포인트를 포위를 하되 한 성을 포위하되 그 지원하러 오는 그 지원 세력에 대해서는 격파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 간의 거리두기를 유도한다. 어제 제가 또 이런 비슷한 세미나에 갔다 왔더니 어느 분은 그걸 중국의 이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더라고요. 분할 통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미국과 EU 이런 것 때문에 뭐 한국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지금 기업들도 힘들어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그 우리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혼자 이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뭐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협력자가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정부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 정부가 과연 뭘 해야 되느냐 기업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 김용래 교수님께서 아까 그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초코페이트 해당하는 기술, 또 우리 안현실 위원님은 그 금융에 대해서도 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된다. 이런 굉장히 새로운 그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자라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정부도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지금 실제로 그걸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초코페이트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 용어로 그 하면은 그 대체 불가능한 기술 품목 요거를 가지고 있자. 그래서 이 상호 의존성이 국가 간에 혹은 그 기업 간에 있는데 상호 의존성이 동등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쪽으로 힘이 더 있고 한쪽은 좀 더 정석적이고 그러는데
상대가 우리를 칠 때 치는 상대도 아파야 된다. 맞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게 대체 불가능한 기술, 품목, 그 초크 포인트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려내는 작업들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업들과 어떻게 그걸 얘기할 거냐,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우리 김영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새로운 방식도 좀 고려할 만하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느꼈던 거예요. 그 기업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가장 싫어하는 게,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영업 손실도 아니고 또 파업도 물론 힘들지만 그 노사 관계도 힘들지만 더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불확실성.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더 커져가는 시대로 지금 계속 속도가 나고 있고요. 특히 그 불확실성의 원인이 이 경제 안보,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불확실성이 일어났을 때 기업은 참 대응하기 힘들다. 왜냐하면은 국가 안보라는 개념은 이 수백 년 동안 이 헌법에서 나온 용어고 이게 국가 안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 수십 개의 이 학설이 있을 정도로 국가 안보에 대한 정의 자체가 힘든 개념인데 그래도 그 헌법이나 여러 법들의 국가 안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 뭐 외교, 뭐 국방 이런 그 목적에서 어떤 제한을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그 추상적인 언어로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괜찮은데 그걸 실제 법 집행하는 실무 수준까지 가서 국가 안보가 이 현실의 영역으로 왔을 때 그 판단 기준, 이제 국가안보의 어떤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기술안보, 또 그 환경안보, 보건안보, 이제 경제안보 쓸 때 실제 예를 들어서 아까 LNF 말씀하셨잖아요. LNF 사례가 있지만 그 전에도 저도 이제 옛날에 담당 과장을 할 때 한 10년 전에 우리 기업이 제3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 혹은 합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기준이 국가 안보였습니다. 국가 안보였는데 국가 안보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승인을 해줄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데 그 점이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점들이 기업들의 그 불확실성 예측 어떤 투자하고 혹은 그 비즈니스하는 데서 굉장히 그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어서 그것을 좀 줄여주는 게 정부의 앞으로 큰 역할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저희가 외국 정부랑 이렇게 어떤 협상을 한다면은 걔네들은 엄청나게 그 어젠다를 기업들 관련된 어젠다를 많이 가져옵니다. 한국 정부 한국에서 뭐 하는데 이런 거 힘들어한다. 그러면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될 거면 우리도 가져가야 되는데 보따리가 잘 안 나오는 그게 있더라. 그것은 그 정부도 좀 반성해야 될 점이 많은데 기업들이 말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니 우리 말고 외국 정부의 불만이 있는 건 좀 해결해 주자 그러면 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수용성이 높더라. 그 말은 뭐냐면 한국 정부가 조금 뭐 해결해 주겠어? 이러한 게 근데 오히려 이 한국에 있는 그 외국 기업들은 처절하게 자기 정부를 앞세워서 그걸 해결될 때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 정부와 기업이 좀 앞으로 이러한 그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 이 어떤 새로운 시스템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것 같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의 고민을 말씀 주셨고, 정부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경제안보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셨고요. 다섯 분 토론을 들었는데 오늘 그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서 혹시 토론자 코멘트를 들으시고 추가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략하게만. 네, 사실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발제 내용보다 토론의 내용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
이재준 교수님께서 해주신 여러 얘기들 사실 외교적 측면에서 정치, 국제정치 측면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저는 굉장히 좀 가슴을 때렸는데 더 좀 그 말씀해주신 키워드 중심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연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실 이제 그 외교관 후보자생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경제안보 시대하에 외교적인 역할, 외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겠지만 그 사실은 이제 경제안보 시대하에서 그 물론 산업부, 뭐 기재부, 뭐 외교부 각 부처별로 고유한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물론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고 이것을 다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처가 고유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이 경제안보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교부의 역할은 그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사전적인 감지 능력, 사후적으로도 대응하는 능력 이런 거를 좀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연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본과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IPF에서도 사실은 일본과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주도적일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때문에 연대가 어렵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 경제안보 시대에 사실 이게 뭐 명분이 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면은 경제안보 지역 차원의 경제안보 협력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한일 간의 관계가 좀 더 좀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코멘트 듣고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미 간의 그 공급망 이슈를 이해를 할 때 한미 간의 그 산업의 어떤 그 보안 관계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그 공급망의 글로벌화를 그 출발점을 20세기 생산 양식의 수직 통합된 기업의 수직 분할, 수직 해체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게 그 과정에서 저는 한미 간에 또는 미국과 아시아 사이에 그 산업 내 그 일종의 그 수직적 불합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도체만 한번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 고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여전히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밖으로 뺀 것이 제조와 생산이었고 그게 이제 전면화된 것이 글로벌 공급망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이 아시아와 미국 사이에 또는 선진국 사이에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대단히 깊은 상호 의존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동경대 그 모노츠크루 이런 곳으로 말하는 후지모토 교수가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한국이 핵심적인 파트너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보안 관계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그 안현실 위원께서 이제 저도 그 금융이라는 거, 금융의 측면을 강조를 하셨는데 대안의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서도 미국의 금융화 현상 그리고 미국 그 경제를 뒷받침하는 이제 베처 캐피탈 그다음에 스타트업으로 상징이 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런 모델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근데 반도체 공장 10억 달러 아니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이거 파이낸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밖으로 뺀 것이죠. 이걸 할 수 있는 나라, 중국, 한국 이런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에 맞는 파이낸싱 모델이 있었고 물론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런데 이러한 보안 관계가 이제 다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부족한 것은 미국이 잘하는 것, 이것을 다시 이제 보충해야 되는 또는 그거를 갖춰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제조와 생산에 특화된 그런 파이낸싱 모델 플러스 미국이 잘하고 있는 그 지금 우리가 잘 못 가지고 아까 이제 그 저희 안현실 위원께서 이제 강조하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거기에 해당하는 파이낸싱 모델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중국에 사실은 중국을 따라 배운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Government Guided Fund라는 게 있습니다. 천여 개 이상이 있는데요. 그거 사실은 민관이 합동으로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스타트업 육성을 하고
하여튼 풀 혁신의 풀 사이클을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Government Guided Fund가 있는데 어떤 형태든 어떤 형태든 이러한 대규모의 그 주로 이제 그 제조업의 제조업 분야에 좀 헤비한 산업의 스타트업 스케일업을 지원할 수 있는 파이낸싱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중요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섯 분 토론 발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두 분 주제 발표 저 코멘트까지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뭐 한두 분 정도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주제 발표자나 또는 토론자한테 혹시 물어보실 질문이 있으신 분 뭐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아, 없으면요.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패널 우리 정태진 차관분 나오셨으니까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지금 IRA인데 IRA 오늘도 조간신문에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친서에서 뭐 굉장히 굿뉴스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IRA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기서는 그 비보도를 전제로 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이렇게 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호영 교수님이 그 연대와 협력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최 측이 고대인데 고대하고도 좀 협력을 좀. 예. 그 IRA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그 지금 아까 미중 관계 얘기했는데 그 어느 정치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그냥 미국은 미국대로 그 우리 집에 놀러 와 뭐 해가지고 파티하고 그런데 또 옆에 중국은 파티 매일매일 저녁에 가서 파티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지 나이 돼서 그래서 또 중국도 친구들 어서 와 그러는데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근데 그 와인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뭐 먹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또 별거 아닌 파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안 가면은 파티 초청 받는데 안 가면은 뭔가 그때는 정말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고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공급망 서밋 그리고 각 대통령들하고 뭐 화상으로든 대면으로든 뭐 회의도 하고 또 그러면 우리 중국도 합니다. 그 언론은 많이 안 나오지만은 그 우리도 참석을 뭐 화상으로지만 참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지금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파티를 하는데 그 미국이 좀 간과해서는 하면 안 되는 사안이 파티에 오는 사람들끼리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치포라고 하면은 그 미국과 중국, 대만, 한국 이렇게 네 개의 나라를 지금 그 페포 혹은 치포라고 하는데 미국이 각각하고는 그 발레트럴하게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미국은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끼리의 관계는 이게 우리가 그 치포의 공식 명칭은 워킹 그룹입니다. 그 미국과 동아시아에서의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그 워킹 그룹인데 한때는 또 동맹이라고까지 언론에 나왔죠. 근데 동맹이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같이 친구가 되려면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반도체 경쟁국은 기업 단위에서 볼 때 대만의 TSMC 아닙니까? 근데 같이 파트를 하자는 게 굉장히 좀 그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게 잘 파티가 지금 잘 계속 갈까 아,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가령 이제 그 치포도 그렇고 IPF도 지금 14개국인데 굉장히 그 참여하는 국가들의 어떤 수준이 이 다르다. 그러면 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뭐 시장 접근을 잘 하게 해달라든지 뭐 다 다른데 그게 파티는 매일매일 하되 이게 쉽게 결론이 안 나는 파티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도 미국과의 그 파티에 많이 가긴 가는데 이 이번에 IRA 요거는 굉장히 그 미국이 그
파티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배려가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에 자꾸 한국산 전기차 차별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 뭐 EU 뭐 일본 그래서 수입되는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대우인데요. 이것들이 그 빨리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 미국이 얘기하는 그 어떤 동맹, 그 친구, 그게 복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서 지금 그 저희가 그 미국 정부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마침 지난 주에는 그 미국의 상원의원 한 사람이 그 법 개정안도 제출했고 어제는 이제 바이든 친서까지 공개됐는데 그런 점에 그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이 점에 대해서 그 역지사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어떤 정신을 어제 친서에서 좀 반영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점 탄력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좀 문제 해결을 좀 그 미국 정부하고 좀 속도를 좀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서 공식화하면은 그 표 떨어지는 지지율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고려하더라도 일단 협의는 계속 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 발표를 들었고요. 혹시 예, 간략하게만 예, 성함 말씀 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융합경영학부를 졸업한 고려대학교 18학번 김경국입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마켓 플렉서블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장유연의 정부의 규제 같은 관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요즘 보면 너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그 뭐 보이지 않는 두손 이게 어떻게 정부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 방향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경제안보가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제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기업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균형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신 분 중에 혹시 아까 김규환 본부장님 그 말씀 주셨나요? 그 뭐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말씀 좀 주시죠. 뭐 간략하게.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공급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한 영역의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이 뭐 안보 이슈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당연히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든 뭐 누구한테 소싱을 하든 이것도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인데 사실은 이제 안보의 이슈가 이제 두 가지 목적이 결합되면서 사실은 기업한테는 규제의 측면이 당연히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이 그 경제 활동에 어떤 제약으로 제약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어떤 뭐 사전에 그걸 다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안보라는 것도 중요하고 비즈니스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하기라는 어떤 절차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절차는 사실은 이제 민간 부분, 기업들이 이니시티브를 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안보의 목적을 앞세울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스스로 그것을 고려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도록 바텀업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것. 예컨대 저는 이제 일종의 그 가치 사슬,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걸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거를 정부가 위에서 강요를 할 수 있어요. 뭐 반도체 산업 뭐 스트레스 테스트 한번 해봐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포맷을 제시를 하고 민간 부분이 알아서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취약성이 발견이 됐을 때 그걸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절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프로세스 자체를 처음부터 민간 부분이 이니셔티브를 지고 할 수 있도록 중에 뭐 그걸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형식의 절차와 체계를 만드는 것이 그 충돌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답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 이상에 걸쳐서 주제 발표 그리고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제 그 무역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불모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장 배경에는 그 공급망이 글로벌화, 그 다음에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큰 힘이 됐던 거죠. 이러한 우리 경제 성장에 이 큰 도움이 됐던 이런 세계 경제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망도 지금 근본으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체절명의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하가 또 앞으로 우리 향후 100년, 아까 안현실 위원님 100년은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우리 학생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민간 기업에게는 굉장히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이 판단으로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민간의 대화와 협의가 정말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기업의 그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가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컨트롤타워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부처 간의 협업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 혼자 이걸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교환 연구원님, 그 다음에 이영 연구원님, like minded country, 그러니까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alliance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두 분 발표자님 그리고 다섯 분의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미래성장연구원이 주관하는 세미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